늘 개최되는 2021 다이아몬드 콘서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번 콘서트는요,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주류 전문 기업이죠. 주식회사 골든블루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매년 가을이 깊어가는 이맘때 또 어느새 연말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이맘때 이렇게 우리를 울고 웃게 해줄 트로트 콘서트를 마련하는데 참큰 힘을 써주신 골든블루, 오늘 박용수 회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또 최용석 부회장님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먼저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저희 제작진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멋진 무대를 마련해 주신 주식회사 골든블루의 최용석 부회장님 먼저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든블루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용석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용수 회장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직접 해주셔야 되는데 원래 참석 예정이 안돼 계셨는데 오늘 많이 궁금하셔가지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박용수 회장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KNN과 이런 콘서트를 시작한 지가 벌써 3회째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 팬데믹 이 사태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관중과 또 많은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것 같은데,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거리 두기니 여러 가지 우리 제약 조건이 많아서 규모가 축소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부산 영남 대표 방송 KNN과 저희 대한민국 대표 위스키 골든블루는 DNA가 같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표 방송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수 회장님이 2011년 이 골든블루를 인수하시고부터 올해 10년이 되는 해인데요. 10년 전 골든블루는 시장 점유율 3%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 전국 50%를 넘는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부산의 힘, 부산 경남의 힘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다이아몬드는 이 다이아몬드 콘서트의 다이아몬드는 저희 주력 제품의 다이아몬드 제품의 이름을 따서 이런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주식회사 골든블루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 사업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사업 KNN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오늘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또 내일이면 12월 마지막 달이 도달하는데요. 한해또 못하셨던 일들 마감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호상 사장님 그리고 이 KNN 다이아몬드 콘서트를 준비하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참 모두가 힘들고 또 지친 시간인데요. 오늘 이렇게 모두에게 또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고 모두가 이 연말에 분위기를 한껏 즐길 수 있도록 멋진 콘서트 마련하는데 힘써주신 우리 주식회사 골든블루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2021 다이아몬드 콘서트 이 방송 녹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조금 전까지 함께하신 부분은 이제 비방용. 지금부터는 방송 녹화가 함께 진행이 될 겁니다. 당부해드렸던 대로 자리 이동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삼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말 이젠 진짜로 30초 후에 저는 다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처럼 등장해서 방송 녹화와 함께 이2021 다이아몬드 콘서트의 화려한 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1 다이아몬드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KNN 아나운서 박민설입니다.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든 시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새 2년이 되다 보니 참 마스크가 없는 일상 이제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가 돼버렸고요. 뭐 연말을 맞이해서 반가운 얼굴들을 보는 모임도 힘들어졌고 또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하러 여행을 계획하는 그런 상황도 좀 힘들어졌고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분들도 많지만 또 이 정서적으로 힘들어졌다는 게 많은 분들이 더 이 코로나 상황을 견디기 힘든 이유가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이 음악이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또 밝은 에너지로 일상을 가득 채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다이아몬드 콘서트와 오늘 2시간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 다시 또 일상을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활력소를 제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무대를 채워주실 분 바로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뭐 여심을 녹이는 트로트 가수 하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누군지 다들 알고 계시죠? 트로트계의 스윗가이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다이아몬드 콘서트의 무대 신유 씨가 채워주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곳 하나 없는데 인생사 굽이굽이기 힘든 날만 있을까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곳 하나 없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심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뭐 피한다기보다는 좀 받아들이고 좀 우리가 이겨내고 좀 헤쳐나가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뭐 좀 움츠려들지 마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활동적이게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꽃물 들려드리겠습니다. 꽃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강 노란 분홍빛에 꽃피고 온 사랑 꽃물이 어서 내게로 오세요. 어서 손잡아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모두 줄게요. 눈물이 남주지 말아요. 아픔이 남주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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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물들 나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꽃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강 노랑 분홍빛에 꽃피고 온 사랑 꽃물이 어서 내게로 오세요. 어서 손잡아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모두 줄게요. 눈물이 남주지 말아요. 아픔이 남주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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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물들 나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이렇게 좀 일교차가 좀 요즘에 좀 심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목감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큰 박수 보내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뵈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기분은 참 좋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함께 호흡해 주시니까 너무나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골든블루에서 또 주최한 이런 또 행사에 또 오게 됐는데 제가 그술을 참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가끔 잠 안 올 때 먹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아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신곡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노래 제목은 미안해서 미안해서라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 마음 모를 겁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당신의 기쁨 사랑을 알아요. 그 맘 알아요. 얼마나 생각했는지 그 깊은 속도 모르고 철없이 살아온 지난 날들이 미안해서 미안해서 용서를 빌어봅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내가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요.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당신의 깊은 사랑을 알아요. 그 맘 알아요. 얼마나 생각했는지 그 깊은 속도 모르고 철없이 살아온 지난 날들이 미안해서 미안해서 용서를 빌어봅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내가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가수한테는 다른 게 보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으니까 제가 갑자기 컨디션이 막 좋아지는 그런 느낌. 감사합니다. 내일 병원 안 가도 되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게 아, 요즘 들어서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일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참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호흡하는 이런 시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또 우리 희재군 팬클럽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들이 희재군을 우리 후배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다른 게 그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주 그 나무 같은 그런 한결 같은 해바라기 같은 그런 사랑을 주시면 희재군 아마 앞으로 쑥쑥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돼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박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나쁜 남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끝인가 봐요. 추억이 남아있는데 당신과 나 사랑한 건 하늘도 땅도 알아요. 당신을 다시 한번 안고 싶지만 한 번 더 안아달라 그 눈으로 말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란 걸 당신도 나도 알잖아. 뜨거운 그 눈물 마르거든 잊어요 나쁜 이 남자. 이것이 정인가 봐요. 가슴이 무너지는데 당신과 나 어쩌자고 그 약속 잊었던가요. 당신을 다시 한번 안고 싶지만 한 번 더 안아달라 그 눈으로 말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란 걸 당신도 나도 알잖아. 뜨거운 그 눈물 마르거든 잊어요 나쁜 이 남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아, 신유 씨의 무대 잘 봤습니다. 목 감기 얼른 나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유 씨의 첫 번째 무대로 이미 뭐 좀 열기가 뜨거워진 것 같은데요. 신유 씨의 모습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아시죠? 저희 KNN의 청춘 밴드 시즌1에 이어서 또 시즌2에서는 진행을 맡아주셨잖아요. 저도 참 즐겨봤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팬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언제든지 또 KNN에서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참 뭐 진행이면 진행, 노래면 노래, 신유 씨도 다재다능하신데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분도 다재다능하면 빠지지 않는 분이죠. 작사면 작사, 또 작곡이면 작곡, 거기다 프로듀싱까지 가요계의 정말 대표적인 재능이 많은 분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누군지 짐작이 좀 가실까요? 네, 이제 뭐 깊어가는 가을 또 연말, 이 가을 겨울의 감성과도 참 잘 어울리는 분이죠. 대표적인 이 포크계의 음유신 추가열 씨를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가 연못 위에 띄워놓고 쓸쓸히 바라본 이름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만 연못 속에 달빛 찾은 금빛 물결 바람에 출렁이는 물결 속에 마음을 달래려 말없이 기다리다 쓸쓸히 돌아서서 떠나가는 이름 모를 소녀 출렁이는 물결 속에 마음을 달래려고 말없이 기다리다 쓸쓸히 돌아서서 떠나가는 이름 모를 소녀 안개 속에 떠
떠나가는 이름 모를 손 안개 속에 떠나가는 이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가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귀한 콘서트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서 신유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을 직접 눈으로 용안을 뵈니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지금 사실 조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 컨텐츠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만일 이런 공연이 없었다면 가수들에게는 너무 숨통이 막혔지 않았을까, 저희뿐이 아닌 그걸 바라보고 있던 많은 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고요. 오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하루빨리 이 위기가 그냥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렇게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면 같이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나를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면 안 되나요? 그래도 떠나가네요. 붙잡을 수는 없겠죠. 부디 나에게 사랑해라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오. 고맙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있었어요. 서울에는 여기 혹시 내렸나요? 네, 비가 그게 가을비인지 겨울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비가 촉촉히 내리는데 왠지 감성에 충분히 젖어서 왔습니다. KTX를 타고 오는데 너무 그 그리운 공연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몰라도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세 번째 노래는 제가 미국 공연 갔을 때 공연 준비하면서 그 리허설은 아니고 목을 풀고 이렇게 이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멕시칸 우리 그쪽에는 좀 그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멕시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시니어 어떤 분께서 이 노래를 듣더니 갑자기 막 박수를 치시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가을에도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베사메 무초라는 원어의 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erca mi elemento, so cosperti junto a mí. Y sé que tal vez mañana ya estaré eco de ti. Pésame, p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감사합니다. 배상의 문초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우리 인생이 소풍 가는 그 날처럼 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소풍 가는 날보다 가기 전날이 늘 설레이기 마련이죠. 그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풍 갔다 오거나 아니면 당일날은 의외로 피곤합니다. 소풍 가기 전날의 설레임으로 영원히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해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박수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 한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네, 아, 정말 잠시 멋진 소풍 다녀온 것 같죠? 아, 멋진 무대 보여주신 추가열 씨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듬도 참 듣고 있으면 편안하고요. 시적인 감성까지 더해지고요. 이게 바로 이 포크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만에 공연에 이렇게 문화의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시는 특히 3회째 참 많은 신경 써주고 계시죠. 골든블루 측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열 씨가 전해준 이 포크의 선율로 분위기가 깊어졌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트로트로 흥을 좀 돋궈볼까 합니다. 따라하기 쉬운 멜로디, 그리고 언제 들어도 참 이 신나는, 그리고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모두가 이분의 몸짓을 따라하긴 또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이분의 노래 딱 지금 들으면 분위기를 한껏 올려줄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정말 변하지 않는 섹시 여전사, 이렇게 또 부르고 싶습니다. 서지호 씨의 무대입니다. 차로 차로 재보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더 있어볼까요? 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서지호입니다. 아, 이게 바로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바로 부산, 또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하고 귀한 만남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사실 오늘 다이아몬드 콘서트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출연료가 다이아몬드로 나오는 줄 알고 네. 네, 은근 살짝 기대했는데 그보다 더 귀한 다이아몬드들이 바로 여기 계셨네요.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서 뵙기 힘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멋지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즐거운 시간 많은 추억 만드시기 바랄게요. 네. 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요즘에 제가 신곡이 좀 나왔어요. 네. 예, 벌써 뭐 식구라 네, 알고 계시네요. 네, 제목이 남이가예요. 네. 여러분들께서 또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이 노래도 그 다음 돌리도 2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돌리도 부를 때마다 마치 좀 이제 제 노래가 아닌 듯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거는 제 노래예요. 남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남이가 사랑이 끝나버린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사랑이 식어버린 남이가 우리는 남이가 사랑에 울어버린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남이가 떠나는 사람만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만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와 떠나는 사람만 이대로 사람만 우리 사랑이 연기처럼 사라지네 다시 올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리 이제 나이가 지나고 돌아서네 다시 올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리 이제 나이가 돌아와줘 우리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사랑이 식어버린 남이가 우리는 남이가 사랑에 울어버린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남이가 떠나는 사람만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만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와 떠나는 사람만 이대로 남이 되는 사람만 우리 사랑이 연기처럼 사라지네 지울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이제 남이가 차갑게 돌아서네 아쉬울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이제 남이가 차갑게 돌아와줘 우리 남이가 자 박수 한 번 박수 고맙습니다. 우리가 언제요? 우리 식구 아닙니까? 네. 이 뭐 부산에 나와야 뭐 이 제목이 통한다 아닙니까? 우리 2층에도 잘 들리시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정말 좋으네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바로 여기서라는 네 곡입니다. 이 곡 역시도 얼마 전에 네, 유튜브 100만 뷰를 네, 돌파했습니다. 어떤 가수분 덕분이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제가 원래 시작이 이제 뒤를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뒤태나마 네, 살짝 여러분들한테 네, 서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뒤로 돌아서거든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사치인 거야
요 즈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앵콜 앵콜 한번 해주시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뒤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분들이 많이 있지만 뭐 아래 내려 가기 싫습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이아몬드처럼 여러분들 늘 빛나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부산에 왔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여러분 부산하면 뭐 떠오르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돌아와요 부산에게도 있고 뭐 여러 노래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오늘 분위기만큼 네, 바다에 누워 함께 여러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김희재입니다.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저문 너를 바라다 본다. 서리글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이 끼워간다. 일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목별도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적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강물을 알까. 적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띠띠리리 띠띠리리리 바다에 누워 해저문 너를 바라다 본다. 서리근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이 늘씩 끼워간다. 일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목별도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첫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항구를 알까. 첫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신님이 걸어오시네요. 네. 아, 서지우 씨 무대에 이어서 우리 희지 씨가 또 깜짝 등장해 주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는 또 우리 공개 클리닉 웰 같이 또 출연을 네네. 하고 계시잖아요. 서지우 씨랑 저는. 네. 역시 또 이렇게 무대에 있을 때 훨씬 더 멋있으십니다. 아, 그래요? 아, 네. 너무 멋집니다. 오늘 네. 민설 씨도 네. 네. 정말 저를 보는 네, 아주 옛날에 네. 너무 아유.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네. 또 저희가 셋이 의상을 또 짠듯이 아, 맞췄네요. 기분이 좋네요. 네. 자, 김희재 씨가 깜짝 등장을 했는데요. 두 분이 뭐 워낙 각별한 인연이잖아요. 그래도 네, 어우, 반응이 뜨겁습니다. 어떤 인연이신지 아, 다른 관객분들을 위해서 짧게 뭐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이모가 할까?
네. 우리 희재하고는요, 네, 우리 바로 KNN 방송의 유랑극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였고, 저는 초대가수였고, 근데 우리 희재가 그때 제 노래를 부르면서 팬과 가수로서 네, 만나게 돼서 그때가 벌써 12살 때니까. 네, 네. 13살 때. 그랬죠. 네, 네. 중학교 1학년 때죠. 네, 네. 그래서 네, 초등학교 6학년 이제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갈 때쯤이었는데요. KNN에서 했던 유랑극단이라는 프로에서 처음 이모와 제가 만나게 되었고, 그때 제가 아카시아라는 네, 노래를 제 노래 아카시아. 부르면서 네.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이모와 이렇게 인연이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 이후 이제 그 경연 프로그램 나가셨을 때도 이 돌리도록 올 하트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긴 시간 동안 사실은 이제 우리 희재가 꿈을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네, 걸어왔고요. 또 경연 프로에서 이모 노래를 또 멋지게 불러줘서 네, 이모를 다시 또 재탄생시켜주는 그런 네, 귀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노래가 그 노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냥 너무 근데 지금 또 사실 오늘은 너무 감회가 새로운 게 사실상 공식적인 행사로 오늘 첫 무대를 같이 한 거거든요. 여러분 박수 네. 한 번 더 주실까요? 네. 네. 기회가 된다면 두 분의 무대 같이 조금 더 보고 네. 싶어지네요. 네. 그렇죠. 근데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려주셨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김희재 앞으로 여러분 더 큰 사랑 이제는 여러분의 희재입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서지호 씨의 무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희재 씨에게는 몇 가지 조금 더 여쭤봐야 하는데 저도 가는 줄 알았어요. 네, 네. 뒤에서 이따가 또 다음 무대 준비하시게 보내드려야 하는데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또 듣자 하니까 요즘 연기에도 또 도전을 하느라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 MBC에서 내년에 방송될 내년 3월에 방송될 지금부터 쇼타임이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꿈이 경찰이었습니다. 네. 경찰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열심히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사실 또 희재 씨는 노래를 너무 잘해서 춤을 사실 정말 잘 추시는데 춤이 묻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이돌 못지않은 춤선 아닌가요? 네.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뒤에 이제 가셔서 그럼 다음 무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희재 씨와 그리고 서지호 씨의 특별한 인연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이 다이아몬드 콘서트가 KNN의 뮤직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KNN의 뮤직 채널에 들어가시면 조금 전에 우리 서지호 씨가 말씀하신 그 아카시아 무대 당시 13살의 나이로 정말 멋지게 소화를 하는 희재 씨의 모습 그 당시 자료 화면이 고스란히 올라와 있어요. 모르는 분들이 아마 계시겠죠? 우리 희랑별님들 중에서 조회수가 한 35만 정도가 됐더라고요. 이미 다 아시는구나. 그 영상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넨의 뮤직 채널도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그럼 이제 대세 가수죠. 김희재 씨의 무대 이어가 보겠습니다. 날 따라와 자 여러분 다 같이 박자에 맞춰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날 따라와 착한 척은 그만 예쁜 척도 그만 너도 이미 모두 알고 있잖아 그때 말을 원해 바로 오늘 밤에 이젠 외로워할 필요는 더 우리 사랑 One more time 숨이 차올 때까지 날 따라와 날 바라봐라 봐 너와 둘이서 또 밤새 줘
조금만 너도 이미 생각하고 있잖아 같은 말을 원해 바로 오늘 밤에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인걸 oh, 우리 사랑 One more time 숨이 차올 때까지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이렇게 부산에서 우리 많은 관객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날 그리고 이제 점점 올 한 해가 다 가고 연말이 다 가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따뜻한 행사가 열려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시죠? 사실 부산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군 복무를 부산에서 했습니다. 제가 해군 작전사령부 출신으로 용호동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항상 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3주 정도 후에 또 부산에 다시 내려와서 콘서트를 부산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부산에 계신 많은 분들 콘서트장에서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 얼마 전에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물만 먹어도 박수 주셔서 신곡이 나왔는데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곡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테니까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열심히 불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별그대라는 곡입니다. 별그대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에 젖어 울먹이던 날
사나우 바람도 불던 날 따뜻하게 내 이름을 불러준 별과 밤을 지새웁니다. 세상에 수많은 별들 가운데 나만을 밝혀준 그대라는 별.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가도 내가 함께 할게요.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신곡 괜찮으세요? 별그대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정말 잘생겼다라는 말은 저 뒤에 계신, 저 멀리 계신 분이 말씀해 주셔도 한 번에 알아듣는 것 같아요.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고, 저는 사실 노래 잘해요 이런 것보다 잘생겼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만큼 열심히 힘내서 활동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가까이서 또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 마지막 곡으로 꽃을 든 남자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두 손으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싶어라. 사랑의 취해 우리의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른나른 꽃을 든 남자 놀아 봅시다. 내 마른 가슴에 꽃피를 뿌려요. 사랑이 싹 틀 수 있게 하얗게 손 들며 내 곁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기에 취해 부산에게 빠져버린 나른나른 꽃을 든 남자 한번 나른나른 꽃을 든 남자 감사합니다. 네, 아, 2021 다이아몬드 콘서트 쭉 함께 하셨습니다. 아, 참 보석 같은 우리 희재 씨의 무대까지 만나봤는데요. 세상에 참 많은 보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다이아몬드를 최고의 보석으로 꼽는 이유는 바로 다이아몬드가 가진 그 의미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증표로도 쓰이고요. 또 변치 않는 약속을 의미하기도 하죠. 2021 다이아몬드 콘서트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저희 KNN이 또 이 다이아몬드의 의미를 담아서 함께 늘 변치 않고 응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콘서트 즐거우셨나요? 네, 저희 KNN도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내년 다이아몬드 콘서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 함께 정말 떼창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콘서트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이아몬드 콘서트의 드디어 마지막 무대입니다. 트로트계의 다이아몬드, 트로트계의 여왕 장윤정 씨의 무대에 남겨놓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무대에 선 모든 가수들이 그렇게 느꼈겠지만 이렇게 관객분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 뵙고 같이 호흡하면서 노래를 하는 게 너무나 오랜만이고 귀한 자리이다 보니까 노래하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 테고 저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또 방역수칙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분위기 너무 좋으네요. 이뻐요, 이쁩니다. 예, 이뻐요. 예? 이뻐, 이뻐, 이뻐요, 이뻐. 날씬해. 아유. 예? 아가씨 같아요? 진짜. 희재 팬분들이시죠? 아주 매너가 아주 세계적인 매너예요. 이렇게 후배 가수들 팬분들이 이렇게 선배들까지 같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난 또 이렇게 말 많은 관객은 처음 보는 것 같네 아주. 오늘 어떻게 즐거운 시간 되셨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그 무대를 앞서서 지켜보면서 유튜브로 저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왔는데요. 어떤 기업이 이렇게 공연을 주최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환원하는 의미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오롯이 다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제가 또 마지막 무대를 이렇게 맡게 돼서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무대에 선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하러 오니까 얼마나 신나는지요. 집에 물론 이제 토끼 같은 새끼들이 집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예 예 연우 예 예 에이 하영이 잘 있어요 지금. 갈수록 저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져 가지고 미워할 수도 없고 아주 죽었습니다요. 예 그래도 이렇게 예 정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른 곡은 꽃이라는 노래였고요. 다음 노래는 부산에 와서 이 노래를 불러도 되나 싶은데 목포행 완행열차 부르겠습니다. 감상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목포행. 에? 무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또 울었다는데 또 안 울었다 그러기도 그렇고.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박수에 감격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방송이랑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녹화를 하면서 하는 거라서 더 주저리 막 얘기를 하고 싶어 죽었는데 아주 그냥 뭐 이제 알아서들 편집은 하실 테지만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쉽네요. 예. 아, 이렇게 매너 좋은 관객분들을 만난다는 게 가수에게도 매번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무대에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제 노래 중에 댄스곡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사랑하라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요즘 이제 코로나 시국에 펼쳐지는 행사나 공연이나 아니면 콘서트에서 가수들이 무대에서 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저희가 미리 공지를 받고 올라오거든요. 그 다 같이 노래하는 거 우리가 그냥 되게 쉽게 얘기하는 떼창이라 그러죠. 다 같이 노래하는 걸 유도하지 말 것, 기립을 유도하지 말 것, 함성을 유도하지 말 것,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돼. 다 같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상황이 위험하니까. 그러나 자발적인 함성은 막을 수 없다.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그러는 의미에서 아주 신나 죽겠는 노래 사랑아 한번 부르고 뭐 지금 뭐 다 앞에 가수들 노래하시는 거 보고 눈치채셨겠지만 세 곡 끝나고 앵콜을 외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사랑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음악 소리 좀 많이 올려주세요. 사랑아만
그러시는 겁니까? 원래 저만치 들어갔다가 앵콜을 받고 못 내기는 척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또 에? 아 물 마시라고요? 예. 에? 뭐 맥주를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신다고요? 방송인데 좀 조심 좀 해주세요. 아 오늘 행사와 제가 그렇게 딱 찰떡궁합이지요. 제가 아주 소문난 애주간데 너무 즐겁습니다. 네? 물 좀 더 마. 아 나 또 이렇게 말 많은 관객은 내가 아주 아유. 얼른 찍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곡 부르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제가 또 몇 개월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즐거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짠짜라 부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한번 쳐주시고 준비 하나.